미 해군 합동 태풍 정보 센터에서는 90W, 97W 두 개 열대 우란에 대한 추적 감시와 TD21W 열대 저기압에 대한 추적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. 이 TD21W 열대 저기압에 대해서는 한국 기상청에서는 베트남 다낭을 강타하는 19호 태풍 선가로 예측을 하였습니다. 미국 기상청 GFS의 예측을 살펴보면은 19호 태풍 선가와 20호 태풍 내사세 발생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. 이 19호 태풍 선가는 베트남 다낭, 중국 저장성, 절강성, 하이난다오 그리고 대만, 필리핀의 루선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고 20호 태풍 내사세는 북서태평양에서 발생을 해서 이 북진하여 일본을 강타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. 문제는 한반도로 방향을 틀 수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하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에서는 20호 태풍 내사세 발생은 예측을 하지 않고 19호 태풍 선가의 발생만을 예측하고 있습니다.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, 베트남, 대만, 필리핀에 영향을 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. 일본 기상청의 예측을 보면 14일에 오전 5시에 열대저기압의 발표를 하였습니다. 998헥토파스칼 중심기압, 중심부근 최대 풍속은 초속 18m 35노트의 세력을 보고 있고요. 또한 역시 북서태평양에서 14일 오전 10시 30분에 발표를 했습니다. 이 열대저기압이 발생을 해서 1200헥토파스칼 그 다음에 초속 15m 30노트 이 최대 순간풍속 역시 강한 세력으로 지금 이 베트남 다낭을 강타하는 A와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하는 B로 구분하여 일본 기상청에서는 열대저기압의 발생을 발표하였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드립니다.